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한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 지난 1월에 문을 연 이주여성 지원센터에는 벌써 4명의 아기가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주여성 지원센터를 조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웅알대는 아기들의 소리가 방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 10개월 된 조선족 지은이를 비롯해 태국 엄마를 둔 9개월 태양이와 케냐에서 온 13개월 시에나가 서로 어울려 놉니다. 이주여성 지원센터가 문을 연지한달 사이 4명의 아기가 이곳을 삶의 터전 삼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센터가 문을 연 직후 이곳에 들어온 케냐 출신의 모니카 모녀. 난민 신청이 거부되면서 오갈 데 없던 이 외국인들에게 이주여성 센터는 그야말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He's very kind. He's providing us with everything we need, and we feel safe in this place. So we are very happy. 운영이사들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나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점검합니다. 임신부의 출산 지원과 신생아 돌보는 일도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또 각국의 외국인 여성들이 오다 보니 언어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말 가르치는 그 반을 만들어서 언어부터 빨리 가르치려고 그래요, 부모들한테. 무모한 시작이 아닐까 염려가 될 때, 아기들의 예쁜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보지만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는 이웃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아이들 동화책, 또그 보행기, 유모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다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남는 물품들을 좀 모아서 전달해 주시면 아주 필요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없다면 버려져야 할 외국인 여성의 아이들. 정부도 사회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여성 지원센터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